고령화 사회, 고령에도 운전대를 잡는 문제, 이건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88살 어르신이 고속도로를 20km나 역주행했는데 본인이 역주행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밤 11시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 SUV 차량이 주유하고 휴게소를 빠져나오는데 출구에서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왼편으로 돌아서 버리시죠.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돌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직진차로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20킬로나 경찰이 2km 제지할 전방에 때까지 순찰차를 세우고 불꽃 신호탄하고 신호봉 들고 직원 한 분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운전자는 충북 충주에 사는 88살 할아버지인데요. 혼자 거제도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20km 정도 심야에 밤 11시 40분 정도에 이제 이게 멈췄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다치지는 않아서 너무 다행이긴 했는데 고속도로를 20km나 역주행했는데 사고 안 났다는 건 정말 천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밤길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눈도 어둡고 그다음에 방향도 착각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휴게소 출구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식의 사고가 난게뭐 이번뿐만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혹시 도로 구조 탓으로 또좀 돌릴 수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봤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우 천만다행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데, 잘못 들었었다. 차들이 나를 향해서 오면, 아무리 고령이라고 하시더라도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멈춰 서야 할거 아닙니까? 왜 계속 가셨답니까? 지금 4차선이잖아요. 네. 근데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2차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제대로 가고 맞은편으로 차들이 온다고 생각한 거죠. 하여튼 다행입니다. 네.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그냥 근데 이건 범칙금?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로 이어졌으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고의는 없었고 착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역주행을 한 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20만 원 정도의 이제 범칙금을 받는다고 네. 하는데 이게 중과상 침범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했다. 그다음에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쟤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88살의 어르신이고요. 불과 며칠 전에 또 77살의 어르신이 이번엔 강원도입니다. 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화면도 받아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7시쯤인데 아직 훤하죠? 동해 고속도로에서 속초 방향으로 역주행, 왼쪽 고속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역주행인 거죠. 네, 저 마주오던 차량 속도를 저희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고속도로에 주행하는 차량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오는 거 보면 그렇게 저속 주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10분간 14km를 역주행해서 다행히 또 경찰의 제지로 멈춰섰는데 운전자는 77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저 화면에서 그 빨간색 차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옆차선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만약에 그 옆차선에 다른 차가 고속도로에서 됐으면 상대 맞은편에서 차 온다고 생각해 끔찍했을 보세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앞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한번더 도로공사에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향이다 아니다라는 걸 휴게소에서 빠져나갈 때 혼동하지 않도록 이번 경우에도 속초로 가던 중에 간이 휴게소에 들렸다가 나온,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다시 차가 나간 거예요. 네. 나가서 저렇게 이제 역주행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한 14km 정도 저렇게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나가는 출구하고 입구를 정확하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식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에 다룰 때 보니까 도로공사에는 정말 할 만큼 표시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 처음 사례처럼 네, 어두운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밤 11시 40분에는 뭐가 문제냐면 눈이 부시고 이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화면에 나온 그 7시 오후 7시 반 정도의 그 차량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관련 기사를 보니까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실 의사는 없으세요라고 이 77살의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답을 안 하셨다고. 네. 아니 또 생계 때문에 계속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일본도 심각하고요. 네. 해외 사례 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시의 편도 2차로인데요. 도로인데 100km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 한 대가 네.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로 돌진하다가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네. 中央線はみ出してきた乗用車がこう来たんで、まあそれでこう慌ててハンドル切って、まあミラーぶつかってそのままのスピードであっちの方にもう突っ込んで。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다쳤는데 역주행한 운전자는 81살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이거는 미국 텍사스입니다.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하고 역주행해서 오죠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세우기로 합니다. 이 차가 시속 120km로 달려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Hey, you're going the wrong way. Okay, here I can. 폴트 끝에 차를 세웠는데 어르신이 내리시죠. 할머니가 94살. And I'm thinking in my head, you know, don't let today be the, her last day. You know, she doesn't know.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저희는 뭘 대책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땅한 대책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뒤에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지금 저 고령 운전자분들 면허증 반납하시면 네. 뭐 얼마 인센티브 드리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대책이 다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지능력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착각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능력과 관련해서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면허 반납한다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냥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적성 검사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만 면허를 다시 재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령의 운전자라도 꼭 필요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운전을 해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교통 편의성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하다못해 뭐 그 교통이 필요할 경우에 차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상환 평론가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